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건 인터넷과 SNS에 꼭 들어맞는 말 같습니다. 요즘 해외 SNS가 낯뜨거운 음란 동영상을 보는 곳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성관계 파트너를 구하는 글까지 버젓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소은 기자입니다. 직장인 송진기 씨. 검색창에 우연히 제목 없음이라고 쳤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텀블러라는 SNS상의 포르노 검색어로 연결된 겁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그런 걸 보고 되게 당황스럽고 이게 이렇게 검색이 쉽게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끝도 없이 쏟아지는 영상과 사진 속엔 낯뜨거운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형사처벌감도 셀 수 없습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성인 인증 없이도 누구나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페이스북에요. 텀블러 보라고요. 왜 가끔 올라와요. 본 적 있어요? 광고 같은 거 되게 많아요. 어때? 좋아요. 이런 영상들은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깁니다. 네, 부인. 아니,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전 세계 5억 명이 쓰는 SNS, 인스타그램 검색창에도 특정 단어나 신체 부위를 입력하면 수십만 개 음란물이 쏟아집니다. 성관계 파트너를 구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보로까지 연결됩니다. 해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저희 국내법 적용해서 그 계정을 삭제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요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음란물 천국으로 변질된 해외 SNS에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